You kids? Yes. 장수야. 아니 여기서 만난다. 형님 하프. 하프. 이제보다 빨리 들어오는 거. 시작도 하기 전에 달성. 똥은 한 번씩 다 싸졌어요? 가야지. 빨리 가세요. 줄 길어요 지금. 고생하세요. 이따 만나. 네. 시원하게 비우고 공주 도착. 너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네. 사람이 많았잖아 남자 화장실. 사람 엄청 많았어. 똥 싸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 우리 러닝 연습도 많이 안 했는데 준비도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지금 카프가도 안 들고 오고 테이핑도 안 하고 뭐 풀코스 장난이냐? 나는 솔직히 오늘 완주 못해도 변명거리가 있거든. 그래. 자기는 없어. 나 무조건 안 좋아하지. 자기는 무리하지 말고 컨디션 안 좋아서 지금 바로 버스 타라 하지. 오늘 마스크 끼고 뛰어야겠어. 그러니까 수현이 감기 걸려갖고 지금 상태가 영 삐리삐리합니다. 아니 이때까지 대회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컨디션 최악. 근데 수현이는 항상 대회 날마다 컨디션이 안 좋다. 조용히 해. 형님 PT 하시 화이팅. PT 하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PT 하시 화이팅. 차기 크루장. PT 하시면서 왜 안 찍는데? PT 하시 많이 놀러 오세요. PT 하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신비주의냐? 아 뭐가 좋겠어. 아 오늘 풀코스 화이팅이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기는 완주해야 돼. 알았어. 우리 모든 구독자가 자기의 완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았어. 네. 에너지들은 아미노 바이탈. 늦었다 늦었어. 자기 앞쪽이다. 풀코스 앞쪽. 자 풀코스 출발합니다. 풀코스 출발. 쉬어. 오늘 600 페이스로 한번 지속제 해보자. 600 오버 페이스 하지 말고. 수현이 화이팅. 화이팅. 힘들다 싶으면 그냥 버스 타. 수현이는 컨디션 안 좋으니까 무리하지 마. 근데 신비주의냐? 아 뭐 아파. 자기 호흡 안 돼서 마스크 바로 벗었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기야 오늘은 약간 편하게 뛰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페이스로 꾸준하게 좀 뛰어보자. 편하게 한번 막 완주해보자. 오늘은 600에서 630 페이스로 해서 편하게. 나는 진짜 완주가 없어. 저희 완주하면은 성공. 1km 통과 42분의 1 지점. 수현 화이팅! 32km 3시간 20분에 딱 들어가! 2km 지점 통과! 마감은 시대가 2km 지점을 통과합니다! 12분 20초! 정말에게 박수! 박수! 함성하고 나니까 너무 숨 차는데? 3km 통과! 잘하고 있어. 내가 오늘따라 말이 없어도 알았어. 오늘 내가 말도 안다. 아무 말하지 마. 4km 돌파합니다. 수현이 괜찮아? 이걸 이겨내야지 방콕의 스팸도 이겨낼 수 있다. 좀만 힘내자. 아 터널이 왜 이리 많아. 지하 터널이 많아. 그래도 이겨내야 돼. 아, 터널에 공기가 안 좋지. 화이팅, 화이팅! 5km 통과. 선생님, 물 먹어. 물 한 잔 먹어. 너무 많이 마셨는데? 아, 포카리 최고. 6km 통과합니다. 6km 38분 10초 40초 다 먹었습니다. 빨리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을 상상하면서 뛰어야겠다. 풍경은 이쁜데 날씨가 너무 습하다. 그래도 이겨내야 돼. 차라리 오늘 비 좀 왔으면 좋았을 텐데. 7km 돌파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수현이. 수현이 러닝폼 나중에 봐봐. 내가 아주 디테일하게 촬영해 줄게. 러닝폼. 오, 잘 뛰는데. 잘하고 있어. 8km 통과. 9km 통과합니다. 누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형님 어디 갔어요? 앞에 갔지. 아, 이미 갔구나. 아, 누나 화이팅이에요. 근래 풀코스 대비 LST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출근하기 전 매일 3km씩 미라클 모닝 했는데 이걸로 풀코스 뛸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거 중간에 포기해서 당연히 끝까지 뛰어. 알았어. 수현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포기해도 인정.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해 뜨기 시작하니까 너무 덥다도 날씨가 쓸데없이 너무 맑아. 아, 쓸데없다 맑은 날씨. 자기야. 어? 야, 엄청 커지고 속도도 못 먹겠고. 30km 너무 힘들어. 헤어지자. 헤어지자고? 다음 생에 만나자. 우리 다음 생에 만나. 안녕. 쿨하게 헤어집니다. 수현이 화이팅! 자, 이제 혼자 뜁니다. 약 10km까지 630 페이스로 뛰어왔었는데 이제 10km 지점 지납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아~ 화이팅 하세요. 수현이랑 헤어졌어요. 아, 진짜? 각계 전투. 화이팅! 화이팅! 힘내라, 힘내라, 힘! 와, 땀이 진짜 비 오듯이 흐릅니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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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km 통과합니다. 13km 돌파합니다. 잘만들었습니다. 야, 덥다 더워. 14km 지점 통과.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다시 수현이랑 제외할 것 같습니다. 와, 습하니까 땀이 그냥 주르륵 흐릅니다. 공주 동화 마라톤 말로만 들어봤는데 직접 해보니까 와, 날씨 진짜. 아, 와, 에너지 젤도 보급해줍니다. 역시 동아 마라톤. 15km 지점. 아, 급수하고 가야겠습니다. 여기 반이다. 여기 반이다. 포카리.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많이 가져가세요. 한 개 나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15km 지점에서 아메로 바이탈 조금 보고 갑니다. 올 초에 서울 마라톤 뛸 때 이거 너무 많이 먹어서 끝나고 나니까 완전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적당히 먹고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카보 로딩 한다고 금요일부터 탄수화물 엄청 먹었습니다. 오늘은
풀코스까지 안 지치고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16km 지점 통과. 잘 뛰신다 다들. 17km 지점 통과했습니다. 여기 금강경대 밤에 LED에 불 들어오면 엄청 이쁠 것 같습니다. 오, 이쁜데? 아직까지 풍경을 감상할 체력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쁘다, 이뻐. 오늘 몇 킬로 뛰세요? 20킬로. 아, 몇 번 몇 크세요? 기록. 2시간? 아, 지금 목표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 날씨가 더워서. 파이팅입니다. 네, 내일 봐요. 예. 이따가 구독자님들이 인사해 주시면 힘이 많이 납니다. 파이팅입니다. 급수대 발견.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급수 좀 자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아 스트레스. 20km 구간에서 마치겠습니다. 누구 나 누구 가신 거? 다음 사람을 위해서도 나눴습니다. 19km 지점 통과. 오늘 가민이 말 잘 듣습니다. 야, 정확하다, 정확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계속 내리막만 있었으면 좋겠다. 마라톤 뛸 때만.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응원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힘이 납니다, 역시. 화이팅입니다. 20km 지점. 풀코스는 직진합니다. 급수대. 와, 날씨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포카리 한잔 먹고 와야겠다. 급수마다 팬분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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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십시오! 파이팅!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주기적으로 계속 수분을 섭취해줘야 됩니다. 흐른다 흘러. 21km 지점 통과합니다. 22km 지점. 파이팅! 급수 급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파이팅! 수고하세요. 와. 23km 지점 통과했습니다. 와, 날씨 진짜 미쳤습니다. 녹겠다, 와. 와.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와. 24km 지점 통과합니다. 보급소, 보급소.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힘내라! 파이팅! 파이팅! 포카리스 최고. 아. 25km 지점에 급수대가 또 있네요. 한 잔 더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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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분 보충 제대로 완료. 26km 지점 통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이렇게 돌아서.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화이팅. 27km 지점 통과합니다.
28km 지점 통과. 구간 오르막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거의 8분 페이스로 뛰고 있습니다. 몸도 진짜 힘들다. 땀이 많이 나서 옷이 너무 무겁네요. 벗어 던지고 싶다. 화이팅! 29km 지점 통과. LSD 훈련을 안 하니까 확실히 다리가 빨리 잠기려고 하네요. 아직 30km도 안 왔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LSD 훈련의 중요성. 그냥 앞으로 남은 풀코스 뛰기 위해서 지금 이 동주 마라톤을 LSD다라고 생각하고 뛰어야겠습니다. 훈련의 중요성. 30km 지점 통과. 급수대. 목말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요. 바나나도 한 개 먹고. 여기 이거 빵도 좀 드셔. 풀코스 할 때 바나나 먹는 거 처음입니다. 다시 뛰어갑니다. 와, 바나나가 이렇게 맛있는 보급품이었나? 한 개 더 먹을까? 와, 진짜 맛있습니다. 바나나 맛 미쳤네. 31km 지점에서 바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바나나 쭉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31km 지점 통과. 32km 지점 통과. 화이팅! 왼쪽 무릎 장경인데가 너무 아파서 잠깐 걷다 뛰어야겠습니다. 바나나 하나 더 받았는데 떨어졌어. 훈련 부족입니다. 훈련 부족. 수현이는 어디쯤 있었냐나. 33km 지점 통과. 9km 남았습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드네요. 자세가 다 무너집니다. 그냥. 와, 빡세다 빡세. 공주 대빵. 와, 34km 지점 통과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보급이다. 보급. 조금만 힘내자. 드디어 보급.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수고하세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와, 이거. 말이 안 나온다. 대박, 1km도 못 가서 급수대가 또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카리 한 2리터를 마신 것 같습니다. 배가 출렁출렁거린다. 더워. 죽겠다. 35km 지점 통과. 7km 나왔습니다. 7km 아무것도 아닌데
좀만 힘내봅시다. 아, 말이 안 나온다. 36km 지점 통과. 지금까지 총 4시간 뛰었습니다. 파스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파이팅. 파스도 뿌리고 포카리도 먹고 얼음 찜질도 하고 다시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파이팅. 37km 지점 통과합니다. 38km 지점 통과합니다. 수연이가 지금까지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풀코스를 일단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연이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You kids? Yes! 1번, 앰뷸런스를 타고 복귀했다. 2번, 하프코스 완주자들과 함께 복귀했다. 3번, 32km 완주자들과 함께 복귀했다. 정답은? 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수연이 성격에 앰뷸런스를 탔을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상태가 많이 삐리삐리해서 하프까지 뛰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아싸, 맞추면 수연이한테 가민 바꿔달라 해야겠다. 39km 전 통과. 3km 남았습니다. 3km 화이팅! 40km 지점 통과합니다. 아, 급수대. 화이팅! 안녕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머리 없네요. 아, 2km. 2km만 더. 41km 통과합니다. 와, 1km 남습니다. 1km. 와, 드디어. 드디어. 와,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와. 진짜 죽을 뻔했어. 맞지? 너무 목말라서. 포카리 좀 주세요 하니까 한 통 다 주시더라. 나 짱 키웠냐고. 걸었어? 30km 지나서 걷디 했어. 정훈이 일로 온나? 종훈이 20km 뛰었냐? 아, 못 뛰었어요. 왜? 피치 못할 사정. 피치 못할 사정 같은 건 없다, 종훈아. 하지만 기다리고 있었어. 왜? 저희랑 같이 걸으려고. 쟤 몇 킬로 뛰었는데 지금? 32km.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반죽. 고생했어. 고생했어. 엄마랑, 엄마가 제일 고생했다. 유전자입니다. 어머니 고생했습니다. 메달 수여식 있겠습니다. 42km 완주자 김민재. 축하합니다. 수연이는 완주를 못했기 때문에 안 준다. 저는 반납했어요. 가자.